안녕.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컴백. 지금 방이 살짝 튕겨져 나가가지고 저희가 잠시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데요. 저는 계속 쉬는 시간에도 계속 찍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가래떡에 뭔가 달짝지근한 꿀이 들어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냥 꿀이 아니라 마누카 꿀이니까 이게 뭔가 살짝은 질펀한 느낌? 그냥 근데 흘러내리지 않아요, 꿀이. 그래서 그런데 같이 먹었을 때, 씹힐 맛, 맛있죠? 진짜, 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마누카 꿀을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도 꿀 하면 꿀차잖아요. 유리컵에다가 꿀을, 이게, 물 같지 않고, 그래서, 자, 웹캠, 시작해요. 보이시죠? 이거를, 안 떨어져. 뜨거운 물로 해야겠어. 부어볼게요. 꿀 향기가 듣자마자 확 나는데, 내가 꿀차 지금 땡겼거든요. 근데 오늘 꿀방송이라고 해서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 꿀차, 특히 겨울에,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이 금방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도 필요하고, 또 달달한 꿀의 좋은 성분이 목에도 되게 좋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러니까. 좀더 해야겠어. 나는 좀 달게 마시는 스타일이라, 좋은 꿀이라고 하니까 마구 먹게 되네요. 내가 언제 먹겠어, 이거를. 이렇게 많이. 꿀만 먹어도, 그냥, 일반 꿀보다 더 비싸서 그런가? 그냥 평범한 꿀 같진 않거든요. 약간 스페셜한 꿀. 75,000원인데 48,350원이래요. 괜찮네. 750원, 그래. 48,750원. 이렇게 지금 한두 스푼 정도 넣었어요. 보이세요? 이 색, 빛깔 고운 거? 너무 이쁘다, 빛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약간 달달한데 몸에 좋은 달달함? 근데 깊은 맛이 느껴져요. 딱 이런 추운 쌀쌀한 날에 이 꿀차 꿀물 한잔딱 하면 피로가 확 풀리고 몸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막 지쳐서 왔는데 커피 이런 것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꼭한잔 정도는 꿀물을 찾게 돼요. 꿀차 몸에 좋은 뭔가 좋은 성분을 먹어줘야 될것 같은 그럴 때 이런 특히 추운 날씨에는 이만한 게 없죠. 이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누카 꿀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뉴질랜드랑 호주에서만 나거든요? 지금 베링가의 이 꿀은 호주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 마누카 꿀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는데, 이것도 영양제처럼 권장량이 있어요. 근데, 1에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약 10g 정도, 4번 정도 섭취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먹고 이렇게 꿀물로 한두 잔 마시고, 또 따로 가래떡 아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고, 아니면 그냥 정말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딱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30분 전에 공복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좋은 성분을 넣어주면 몸에서 그대로 쑥 흡수하거든요? 그럴 때 먹으면 마누카 꿀이 진짜 좋대요. 또 먹을 때 입에 머금고 한 5분 동안 천천히 목으로 넘기면서 드시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온몸이 느끼라는 거지. 이 좋은 성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면은 기분도 릴렉스 좋아지고 몸에 좋은 성분이 쑥 들어가니까 건강에도 진짜 좋고 또 토스트, 시리얼, 우리 뭐 다양한 요리에 꿀 같은 거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시럽이나 설탕 넣는 것보다 꿀 넣으면 단맛도 더 깊어지고 또 좋은 성분이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먹거나 뭐좀 예민하신 분들 먹는 거에 있어서 그럴 때이 마누카 꿀 넣으면 센스 있다는 소리 분명 들으실 거예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맛있게 어느 요리에나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죠. MGO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